기도로 가는 동안 제 75회차 석일봉입니다. 다람쥐와 고라니의 숨소리는 어찌 담을꼬 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데, 하늘에서 소중한 건 별이고 땅에서 소중한 건 꽃이고 본성에게 소중한 것은 바른 불법을 배우고 있는 우리 불자님들이죠. 불자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빗방울 같은 눈물을 흘릴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지혜의 나룻배가 되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지만요, 바른 불법을 따르지 않는 불자님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지요. 구름은 달려가도 하늘은 움직이지 않고요, 배는 오고 가도 항구는 그대로예요. 우리는 세상을, 남편을, 그리고 자식을 자신의 뜻대로 만들려 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번뇌의 시작이 아닌가 싶은데, 번뇌는 번뇌대로, 망상은 망상대로 그대로 두어야지.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번뇌와 망상은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지는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마음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또한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들을 아픔에서 건져내는 것이에요. 바로 중생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채우려고 하는 것도요, 또 비우려고 하는 것도 모두가 번뇌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는 좀 더 큰 것, 좀 더 반짝 있는 것, 또한 좀 더 찬란한 것을 꿈꾸면서 아우성을 치지만 부딪힐수록 남는 것은 누추하고 또 외롭고 허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보면은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에서 행복함만 느끼면 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강물에 파도가 높이면 그 강물이 흐리고, 또 강물이 잔잔하면 그 강물이 맑은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욕심으로 출렁이고 성냄으로 출렁이면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늘 고요하고 또 편안하게 닦아야 돼, 마음을 자비롭게 지닌다면 그때야 비로소 마음의 눈이 열리고 또 마음의 귀가 열릴 것이지요. 그리고 비록 오늘의 삶이 우리를 아무리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바로 내일의 결실을 만드는 씨앗이 되는 것이고요, 평온함과 번잡함, 또 행복과 불행의 모든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 또한 어떤 환경에 있든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되, 육신은 비록 얽매임 속에 있다라고 해도 마음은 걸림이 없는 그런 행복을 일구해야 한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얼굴에 두 눈을 가지고 있으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은요, 헛것을 보는 것이고, 사람마다 양쪽에 두 귀를 가지고 있으되 귀에 들려오는 소리만을 들으면 바로 헛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진정으로 보고 듣는 것은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요, 모두가 자신인 것이지요. 중국의 노자는 사람은 땅의 순리에 따르고 땅은 하늘의 순리에 따르고 또한 하늘은 도의 순리에 따르고 도는 자연의 순리에 따른다라고 하였고요. 또 경어스님께서는 눈이 내린 설경이야 그리겠지만
새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다람쥐와 고라니의 숨소리는 어찌 다물고 하셨고요. 또한 삼국유사를 지으신 일연 스님께서는요, 부처님은 암흑의보살이 얼마를 시주했구나, 절을 몇번 했구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진리로 자신 마음에 붙어 있는 그러한 도적들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가는 세월 붙잡지 못해서 100년도 우리가 넘기지 못할 우리네 인생 드리고 보면, 또한 욕심의 등에 업혀서 지금의 이 순간도 번뇌하며 북망산 재촉하는 건 아닌지, 순탄히 흐르는 세월에 순응하고 또 지혜로운 마음으로 늘 여야한 삶을 기원 드리면서요,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75회차 서기를 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승불하십시오.